안녕하세요. 내가 네. 정글을 가게 됐어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적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은 가시는 그 멤버분들 있잖아. 가서 막 조금 처음에 어색할 수도 있지. 그치. 저가 먼저 가서 막 얘기를 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식사 다 하셨어요? 이러고 막 먼저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. 멤버들이랑 이렇게 오래 떨어진 게 처음이거든요. 맞아요. 10년을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는데 열흘이나 떨어진다니 굉장히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, 하지만 저희 제일 알고 종영군이 가서 잘 해오고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절근을 잘 다녀올게요. 잘 갔다. 안녕. 몸 건강이 최고다. 절근 즐겨. 내일모레 이제 정글로 출발합니다. 그래서 아까 민규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돈을 좀 얻고 했었는데. 요. 요. 민규. 예. 아, 우선 안녕하세요. 저는 세븐틴 민규입니다. 형, 정글가. 들었어요, 저도. 뭐 약간 팁 같은 게 있어? 그냥 뭐 정말 흔한 것들을 챙겨 가는 거죠. 오리발이나 오리발 수 있는 거, 불 피울 수 있는 거, 나무 자를 수 있는 것들. 팁은 하나 있다. 응? 선크림 챙겨 가는데. 응. 선크림보다 좀 선스틱이 좋은 것 같아요. 선스틱? 선크림 바르고 손 가져가면 손 바를 때 못 바른단 말이에요. 근데 선스틱을 가져가면 그냥 수시로 계속 발라야 돼요. 아, 바를 수 있어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멘탈 잘 챙겨야 돼요. 멘탈 열심히 하겠다는 멘탈과 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멘탈을 가지고 가야죠. 그것만 이제 생각하고 가면 돼? 오케이. 고마워. 안녕. 이제 민규는 가장 뭘 가져가야 되냐고 하니까 오리발을 들고 가야 된대요. 그래서 오리발을 또 준비했어요. 짠! 근데 제가 한정은 수영을 못해요. 그래서 구명조끼도 가기 전에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생각입니다. 이제 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얕은 데는 그래도 나도 사냥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사냥하는 사냥도구. 고체 연료예요.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이잖아요. 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또 준비를 했어요. 집 만들 때도 쓸 수 있고, 비도 피할 수 있고,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바람도 이렇게 막아주고, 사! 형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피리! 길어버리면 나침판도. 이렇게. 이거는 벌레 퇴치용 래쉬가드. 히트텍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. 산에 가는 용. 옷? 정말 가고 싶었던 정글을 또 가니까 준비를 많이 해가야지. 챙겼어요. 이제 정글이 무섭지 않습니다. 정글을 처음 가니까 좀 잘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정글에서 잘 살아남아 올게요. 안녕. 정글에서 봐요. 무섭게.